에너지 절약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우리 동서발전은 국내 최초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 대학 등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자발적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연간 45기가와트시 전력 수요 감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광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효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동서발전은 키엘연구원, 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와 광에너지 기반 에너지 효율 생태계 선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에너지 효율 혁신, 녹색 건축물 조성, 건물 에너지 진단, 효율 인증 자문 인력과 기술 교류 등에 공동으로 협력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혁신에는 스마트 조명 등 광에너지 융복합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 동서발전은 광에너지 효율 향상 실증과 절감 솔루션을 발굴해 에너지 효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동서발전은 올해 상반기 울산 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을 공모해 8개 곳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현재 각 공동주택의 공용부 지하주차장과 관리동에 스마트 LED, 가로등 등의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